노란색이 좋아요.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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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 좋아요.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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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반반의 깨섞기 파란색 반 노란색 반 준비해봤어요.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달고나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 진짜 문구점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 달고나들에게 오늘은 신상 좀 보여줘야겠다. 없어요. 신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 나온 문구점 슬라임을 못 찾고 이렇게 인어가루만 사오게 됐는데, 대신 따끈따끈한 신상 4만슬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후르츠 슬라임부터 열어볼게요. 오, 이게 집에서 숙성이 되면서 조금 느낌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오, 완전 젤몬 느낌이었는데, 오, 지금도 젤몬.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느낌이거든요. 역시 김치도 숙성이 되면서 더 맛있는 것처럼 슬라임도 살짝 숙성을 시켜야 이렇게 느낌이 좋아요. 아, 미안해요. 다음부터 한 박스씩 주문 안 할게요. 반성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퍼티 5개 때 소개해드렸던 거거든요. 오, 색깔 진짜 예쁘죠? 그냥 슬라임이라고 생각하고 사면 오 장난 아니죠?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그냥 이건 퍼티라는 말 빼고 수제 슬라임이라고 나왔으면 굉장히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강추! 진짜 좋아요. 세 번째는 모짜렐라 젤리입니다. 이거는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 뭐 치젤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 아닌가? 찡긋찡긋? 하면서 한번 사와본 건데, 정말 생각해보면 저희 동네 모닝글로리 문구점이 신상도 빠르고 좀 다양하게 가져다 주시는데 이거는 계속 인기 있는? 이라고 포장해볼게요. 넣어줄게요. 네 번째는 요거트 치즈 젤리예요. 사실 요즘에는 치즈라면 요거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카롱하고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좀 다르죠. 이거는 좀 더 찰방찰방하고 물기가 가득하다면 이건 모짜렐라여서 그런지 좀 더 쫀득쫀득하고 팽팽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지극히 제 취향이지만 요즘에는 이런 찰방찰방한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다음부터 박스로 사면 각오하라고요. 노란색은 약간 형광기가 들어있는데 다른 색은 이렇게 쨍한 형광빛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플 것 같으니까 바로 넣어줄게요. 우리 달고나들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왜 그러냐고요? 앞으로 나올 것도 죄다 중복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야광젤리 몬스터인데요. 어? 달파파님! 저 뭔가 새로운 영상이 아니라 지난 영상을 또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지난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뻔뻔함만 늘어서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미 젤몬이라고 다 써놨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 기대가 안 돼요. 정말 기대가 안 되네요. 근데 노란색은 기대가 안 돼요. 오늘의 마지막 달고나들 소리 질러. 아시잖아요, 뭐 나올지. 저 많이 부끄러우니까 같이 외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우유병 파르체제발. 그냥 바로 넣을까요?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좀 질리시죠? 근데 저는 정말 이 우유병 펄 액체 괴물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계속 봐도 질리지가 않네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좀 질려요. 저도 좀 질렸는데 중요한 건 아직도 네 통이나 남았어요. 언젠간 이 지겨운 싸움이 끝나겠죠? 우리 달고나들 마음속에 담아둔 중복의 지겨움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우 파란색 노란색 섞어볼게요. 벌써 초록빛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느낌이 될지. 오, 치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벌써부터 느낌 좋으면 어떡해. 자, 외쳐요. 편집. 저는 치젤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잘 섞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딱 섞이고 나니까 그냥 막 제 손에 팅팅 튕겨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러볼까요? 세린이 들어오세요. 슝! 세린이 도착! 한 반통 정도만 넣어줄게요. 오늘 정말 투명하게 예쁠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리세린 넣어서 어느 정도 잘 풀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물풀물 넣어볼게요. 물 200ml에 물풀 100ml거든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느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가득 만들어졌는데요. 흐르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광고가 있지요. 풋. 어? 오늘 좀 스타일 좋은데? 풋. 어? 오늘 좀 잘생겼는데? 풋. 어? 오늘 좀 멋있어. 풋. 왜 자꾸 풋풋거려? 풋. 풋. 풋 사과 풋풋 사과 풋 사과 풋풋 사과. 풋 사과 양이 한가득. 단사는 톡톡톡. 말하지 못한 진심을 풋사과 스파클링으로 전해보세요. 풋사과 풋풋사과 풋사과 풋풋사과 스파클링. 어때요 여러분? 완전 괜찮죠? 확실히 치젤이 4개나 들어가니까 굉장히 찰방찰방한 느낌으로. 우와 거품 진짜 오래간다. 찰방찰방한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기포를 다 빼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엄청 안 녹아가지고 물을 한 1리터를 넣었거든요. 완벽하게 기포가 다 빠지려면 한 이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기포 다 빠지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너무 망쳐서 그런지 저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싶은데 괜찮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초록색인데 그냥 끝내면 섭섭하잖아요. 그린스크린으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고요. 귀여운 달부라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정말 많은데 여자는 보아님을 좋아하고요. 남자는 방탄소년단의 빈님을 좋아해요. 음식은 다 잘 먹는데 오이를 못 먹어요. 혈액형은 AB형이고요. 취미는 애니메이션 보기가 되겠습니다.